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남성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농업이 우리 건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과연 농업이 건축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농업의 발달 양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건축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여러 가지 논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함께 그 영향들을 관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주 문명의 시작과 건축의 발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떠돌아다니는 유목 문명에 의한 건축의 양상에 대해서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류는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계속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될 수 있는 거주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농업을 통해서 정주 문명이 시작되었고, 정주 문명은 건축을 급속도로 발전하게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건축의 역사가 정주 문명이 아닌 유목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유목 건축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많은 건축가들한테 깊은 영감을 부여했고, 그러면서 그 유목 문명의 영감받은 건축들이 굉장히 전위적인 건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양상들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진정한 건축의 발전은 빙하기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추워졌던 빙하기가 끝나자 순록들과 같은 야생동물들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빈 땅을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북아시아의 인류들이 들어와서 점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불이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농업과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우는 그런 축산 기술과 금속을 다루는 제조 기술들이 함께 발전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주 문명에 꽃이 피기 시작을 했고, 건축의 기술 역시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축 예술로서의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프랑스 건축 이론가 로지에는 최초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보에시 오두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건축 전통을 이끌었는데요. 그의 책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건축의 이미지는 숲속에 지어진 오두막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흥미있게 보아야 할 것은 이 오두막의 기둥이 살아있는 나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뿌리가 땅속에 굳건하게 박혀있다는 뜻이죠. 이 최초의 오두막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없고, 계속해서 그 땅과 매우 긴밀하게 결합되어서 영속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최초의 나무로 지었던 저 오두막은 점차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 이 목재 기둥이 석재 기둥으로 교체되기 시작하고, 숙조 건축으로서의 그리스 신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영속적 건축의 모습이 결국은 서구 건축의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로 자리 잡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고대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건축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여겨지는 건축십서라고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그책 속에서는 건축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세 가지 덕목은 데누스타스, 유틸리타스, 그리고 히레미타스. 다시 말해서 건축은 아름다워야 하고 쓸모 있어야 하고 또 굉장히 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세 가지 덕목 가운데 아름다움은 사실은 예술의 아름다움과 중복될 수 있고, 또 건축의 쓸모 있음은 기능용품의 쓸모 있음과 중복될 수 있겠죠. 반면에 건축의 견고함 또는 영속성은 오로지 건축만이 보여주고 있는 가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는 모두 정주 문명에서 시작된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수렵 채취의 삶의 방식을 지속해온 그 유목 문명의 건축들도 건축의 역사 속에서 흥미로운 사례로 영감을 부여하기도 하고, 건축의 유전자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건축들인 경우가 많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근대 건축 거장 르 코르뷔지에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설계했던 시트로앙 주택이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주택의 이름이 시트로앙인 이유는 그 당시에 프랑스의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 시트로앙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은 자동차처럼 움직여 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르 코르뷔지에가 시도했던 그 시트로앙 주택은 처음에는 땅과 결합되어 있다가
그 다음 계속해서 발전되는 버전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소위 한국에서 많이 보게 되는 필로티라는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필로티는 건축을 땅으로부터 띄우는 그런 기둥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설계한 건축은 파리와 같은 대도시의 평지 속에도 설치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바닷가나 호숫가에 기둥이 설치되어 수 있는 그런 수중가옥과 같은 형태로도 지어질 수 있다고 상상을 합니다. 물론 그가 제안하고 있는 건축은 실제로 움직여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계획 속에서 이 건축은 얼마든지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자동차와 같은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와 같은 건축을 추구하는 건축가들의 상상은 계속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키그램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위적인 건축가 그룹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아키그램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들 중 가운데 리빙팟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 스스로도 마치 텐트처럼 굉장히 가벼운 재료로 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땅과 만나게 되는 방식이 착륙선의 그 지지대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기존의 땅과 긴밀하게 결합되는 정중운명의 건축과는 굉장히 전혀 다른 방식의 건축적인 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가들은 마치 잠수함이나 우주선과 같이 어떤 환경이든 움직여 다닐 수 있는 기계, 그런 기계들처럼 그들이 제안하는 건축이 캡슐이 되어서 공중 위든 심지어 물 속에도 설치될 수 있고 옮겨질 수도 있으며 교체 가능한 유목 문명의 새로운 종류의 건축을 제안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종류의 개념들은 전시장 건축에서 사실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의 파빌리온과 같은 건축은 일시적으로 만들어지고 다시 해체되어서 때로는 옮겨져야 하고 다시 지어져야 하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파빌리온과 같은 건축은 기본적으로 유목 문명의 건축과 굉장히 흡사한 건축인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례 가운데 2000년에 하노버에서 있었던 피터 줌터르라고 하는 스위스 건축가가 지었던 스위스 사운드박스라고 하는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나무들을 잘라서 그 강목들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서 사이사이에 끼어서 쌓아 건조시키는 방식, 목재들을 건조시켜서 저장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건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그 못이나 또는 본드, 실리콘 같은 재료 없이 건축은 서로서로 쌓여져서 만들어졌고요. 나중에 전시가 끝나자마자 이 각재들은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목재로서 다시 되팔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종류, 움직여 다닐 수도 있고 해체 가능한 종류의 건축들의 기저에는 유목 문명의 건축적 유전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 변하는 요소는 유목 문명의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고, 또 변하지 않는 요소는 정중 문명의 유전자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칼 프리드리히 신켈이라고 하는 독일 건축가의 샤를로텐호프 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러한 형태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결국은 이 영속적인 구조적 요소들, 변하지 않고 견뎌내는 단단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우리는 저런 건축을 보고 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 내부를 들어가 보게 되면 소위 텐트룸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의 벽지와 전장에는 텐트의 내부인 것처럼 연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방은 소위 카이사르의 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떠나서 그가 머물렀던 그 장군 막사들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죠. 여전히 우리는 그 땅에 정착해 머물러 사는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방에 잠시 들어왔을 때 발견하게 되는 공간은 마치 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여행을 하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실 정중 운명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 그 땅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일련의 모험적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그런 흥미로운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 건축에서 칼럼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인 아키트레이브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키트레이브와 직교로 교차하는 두 번째 위계의 보들이 있는데, 그 보들을 우리는 트리글리프라고 얘기합니다. 그 트리글리프 사이는 당연히 비워져 있을 텐데, 나중에 그 비워져 있는 부분을 무언가로 메꾸어야 했겠죠. 그 메꾸어진 판재를 메토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메토프라고 하는 그 판재 부분들은 지상에서 예쁘게 조각을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덧붙인 형태가 되겠죠. 나중에 덧붙인 형태는 얼마든지 쉽게 떼어내버릴 수 있는 형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떼어서 대여박물관에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기둥과 보와 같은 그런 지속적이고 견고한 요소들은 떼어나갈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이 견고한 요소, 지속적인 요소, 영속적인 요소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변하는 요소는 덜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정중운명에 경도된 관점이라고 한다면, 융옥운명의 건축기준을 받아들인 순간부터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건축은 사실은 늘 옛날부터 존재해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를린의 뮤지엄 아일랜드에 설계가 된 싱켈의 이 알테스 뮤지엄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저 건축이 굉장히 변하지 않는 요소인 구조체를 중시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저 건축의 내부를 들어가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장식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저 건축이 실제로는 미술관이라고 하는 당시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한 거의 첫 번째 건축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 꾸며져 있는 장식적인 요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술 전시물들과 함께 계획된 프로젝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구조체뿐만 아니라 교체 가능할 수 있는 요소들이 처음부터 함께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저 건축의 내부에 있는 그 각각의 조각들은 고전시대의 조각이었고, 고전조각을 담고 있는 미술관 역시 그 당시의 고전적 건축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함께 생각하기 시작해야 했고, 때로는 영속적인 것들은 사실은 변하는 요소, 이벤트와 같은 다채로운 요소들을 자유롭게 바뀔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 틀로서 작동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베를린 자유대학 캠퍼스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질서해 보이는데요. 건축가는 이 갤러리를 하나의 격자 체계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저 격자 내부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격자 체계는 변하지 않는 구조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격자 내부에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이벤트의 건축이 함께 계획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중운명의 건축과 융옥운명의 건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건축 사례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업의 발전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정원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남성택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업과 건축에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류는 이제 농업을 통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유하게 되면서 드디어 여가를 즐기는 그런 공간을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열매가 열리고 채소들이 수확되는 그런 공간들이 즐거움을 위한 정원 공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정원은 특히나 더 건축과 긴밀하게 관련되고 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정원의 시작을 살펴보면 흔히 에덴 동산을 예로 들게 되는데요. 에덴 동산은 단순하게 아름다운 공간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농장과 같은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되는 아름다운 유토피아와 같은 이상 공간으로서의 자연의 꿈은 오랜 옛날부터 예술을 통해서 구현되곤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빌론에 있었던 공중정원이죠. 공중정원의 형태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림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형태는 테라스식 건축의 지붕 위에 정원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공중에 조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저 높이까지 물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함께 설치가 돼야 된다는 점에서 정원은 인공적인 자연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원이라는 것이 원예, 화훼와 같이 어려운 식물들을 키우는 공간뿐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농장과 같은 공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수도원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은 하나의 닫힌 공간이었고 그 내부에서는 신성한 어떤 종교적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수도승들이 그 내부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급자족적인 공동체의 삶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했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교회나 그런 기도실과 같은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먹고 마실 수 있는 농장이나 또는 우물과 같은 그런 시설들이 함께 조성되어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상적인 중세 수도원의 모습은 이후에 많은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그 도시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모델로서 작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그 원근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의 공간은 상당히 비기하학적인 자유로운 구성에 의한 공간으로서 볼 수 있게 되는데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는 원근법이 확립이 되면서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공간이 추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원 예술도 그러한 기하학적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베르티가 설명하는 원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베르티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바닥에다가 토실점을 향해서 평행선들이 토실되어 가는 그리고 바닥에 각각의 격자들이 수렴되어 가는 형태를 먼저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각각의 대상들을 그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근법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이고 대칭적인 공간에서 출발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원근법 그림에서는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기둥들에 의해서 각 요소들이 소실점을 향해서 점점점 축소되어가는 관계들을 보여주고요. 그러한 공간들이 매우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저렇게 그림을 표현했던 것처럼 건축가들도 비슷한 태도를 갖게 돼요. 어떤 공간을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무질서한 공간이 아니라 훨씬 더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 없이도 도시 또는 건축이 그림의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도시의 모습은 가능하면 중심점에 기념비가 있고 모든 요소들이 그 중심점을 향해서 수렴되어가는 질서정연한 공간으로 표현됩니다. 예술가들은 드디어 현실 속에서도 규칙적, 기하학적, 배치적 공간을 실제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도시 피엔자는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게 되는데요. 건축가 로셀리노는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던 광장을 아름답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변형시키고자 했는데요. 바닥은 평평하고 그 다음에 좌우에 이 대칭적인 건축물들로 둘러싸여져 있고 한가운데에는 기념비적인 성당이 배치해 있는 그런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건물들의 구조체들은 결국은 바닥에서 그려져 있는 격자체계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굉장히 명확하게 선언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당을 바라볼 때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바로 교황의 가문이었던 피콜로미니 빨라초의 모습인데요. 그 빨라초의 내부에 들어갔을 때 발견하게 되는 개인 중정이 있는데요. 그 중정의 모습은 마치 건축의 인면이 그러한 것처럼 기하학적이고 규칙적인 정원으로 만들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자연 공간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성의 방식은 철저하게 인공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닥도 수평면이고 가운데 축이 있고 그 중심축 가운데에 연못 또는 파운테인 같은 분수대가 있고요. 좌우에 대칭적이며 각각의 화단들은 규칙적인 방들처럼 배열되어 있고요. 바깥에는 실제 자연과 경계를 명확히 하는 울타리, 즉 닫힌 동산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특히 프랑스식 르네상스의 건축 예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정원 예술도 이탈리아식 정원을 모방해서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정원을 계획하기 시작하는데요. 한가운데에 축이 있고 그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적이었기 때문에 그 축선상에서 우리는 원근법적 풍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도 마찬가지로 한가운데에 길이 조성되어 있고 그 길에서부터 보통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거대한 연못 그 저 멀리에 인공적인 기하학의 운하가 펼쳐져 있으며 그 좌우로는
각각이 독립되어 있는 방과 같은 화단들이 조성되었고 그 화단에는 저마다의 화려한 원예 기술들이 동원되어서 각가지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총체적인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독일의 포츠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과 그 다음에 정원 예술을 모방해서 성수시 팰리스와 같은 이런 장면들을 독일 근교에 연출하게 됩니다. 그런 궁궐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정원은 보통은 대칭적이고 기하학적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저런 것들을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과 같이 프랑스시 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있는 그 식목들이 포도나무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가 열리는 과실수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농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식 정원은 프랑스식 정원의 어떤 반작용으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더 이상 자연을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이고 대칭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규칙적이고 비대칭적이고 자연 그대로의 원래 모습처럼 다양한 공간을 연출하고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자연 속에서 즐기는 그런 종류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프랑스식 정원의 대표적인 사례인 베르사유 정원에서도 이런 영국식 정원에 굉장히 흡사한 방식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리 앙투아네트의 농막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여왕입니다. 당시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언젠가는 인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감옥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기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고요. 루이 16세는 에프티 트리아농이라고 하는 작은 아름다운 빌라를 선물합니다. 놀랍게도 그 뒷면에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요구에 의해서 마치 이 숲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코스카의 숲속 마을의 모습이 연출되게 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하학적인 연못이나 운하의 형태가 아니라 인공적인 것은 맞는데 최대한 자연적인 윤곽의 연못을 만들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농가들이 텃밭을 함께 끼고 자유롭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어떤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농막은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프랑스식 정원의 어떤 본산인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 반태제와 같은 그런 공간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영국에서는 풍경 회화에 굉장히 매료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평원의 아름다운 모습의 정원들을 우리는 영국식 정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피처레스크 정원이라고도 부릅니다. 피처레스크는 그림과 같은 이란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당연히 원근법 회화 같은 그림이 아니라 풍경화와 같은 그림인 것이죠. 어떤 주변의 자연 풍경과 경계를 이루고 있지 않고 끝없이 연속될 것과 같으며 각각의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흐풀어져 있고 바닥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식 정원과는 다르게 평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굴곡져 있는 그런 형태의 건축 공간을 제안하게 됩니다. 산책하듯이 움직이면서 끝없이 순환되는 그런 공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영국의 많은 지성가들은 영국식 정원의 어떤 가치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집주인들이 자기 앞의 공간에다가 펜스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허물어서 모두가 마치 숲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자유로운 이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원의 방식이 자유로워지자 그 정원 속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러면서 정원 속의 각각의 건축들이 규율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틀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겠죠. 더 나아가서 건축 역시 정원이 그런 것처럼 자유분방한 구성일 수 있다라고 믿는 건축가들이 늘어납니다. 라이트라고 하는 피처레스크 이론가는 피처레스크 정원에 걸맞는 건축은 더 이상 규칙적인 파빌리온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로운 윤곽을 갖고 있는 비규칙적인 형태의 건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식 건축은 거의 예술의 수준에서는 높은 경지가 아닌 전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건축으로 대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건축가들은 끊임없이 자유분방한 방식의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실용성 때문입니다. 각각의 방들이 저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방마다 벽난로가 있으면 그 벽난로는 거침없이 지붕을 뚫고 올라와서 굴뚝으로 솟아올라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 단순한 기하학의 고전적 건축과는 다르게 굉장히 불규칙적인, 좋게 이야기하면 역동적인 건축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이 중요하다면 오히려 규칙적인 유럽 대륙의 건축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보이는 영국식 건축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럽의
19세기 건축가들이 여전히 그 대칭이라고 하는 억압 속에서 내부의 다양한 기능들을 끼워 맞추고자 노력했을 때 기능주의적인 측면에서 영국식 정원은 그러한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 한편 우리는 정중 문명의 건축이 땅을 규칙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본다면 땅에 질서를 부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다른 관점에서 끊임없이 움직여 다니는 유목 문명의 건축의 관점에서는 유연성의 건축, 연속성의 경험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건축적 주장들과 또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정원의 예술이 건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규칙적인 공간을 지향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규칙보다는 자유를 원하는 그런 공간의 문제의식의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공적인 환경에서 농업을 진행할 수 있는, 즉 온실 건축이 이제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온실 건축의 등장이 건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남성택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농업과 건축에 관련된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온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온실 건축의 등장은 건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온실은 비와 바람을 가릴 뿐만 아니라 햇빛은 통과시켜야 되고 습도, 온도 조절해야 되는 등 굉장히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조선시대 15세기 중반에 기술된 산가요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속에서는 온실에 대한 기술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온실은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일반적인 민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온실은 지붕이 둘러싸여져 있을 텐데 그 지붕의 한면과 나머지 건물의 측면에 종이를 발라서 그 다음에 그 종이에 기름칠을 입혀서 상당히 투명한 입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빛이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바닥에 온도를 만들어서 내부의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바깥쪽에다가는 토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을 채워서 데운 다음에 거기서 발생된 증기를 내부의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게 해서 습도도 조절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온실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빛을 통과하기 위해서 투명해야 하고요. 인공적인 온도 습도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가장 고민해야 될 그 요소들이 빛과 온도와 또 습도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양에서도 초기 온실의 역사는 벌써 고대로마부터 시작되어서 기술된 바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오랑주리라고 하는 건물이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랑주리는 오렌지를 키우는 공간이라는 뜻의 불어 표현입니다. 그 내부에 오렌지가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조성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 햇볕이 좋을 때는 그 오렌지 나무가 옮겨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명하게 됩니다. 내부에는 아치형 거대한 창문을 통해서 빛이 충분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충분한 전장고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환경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고 외부로부터 단열이 잘 될 수 있도록 무터운 벽체로 만들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 내부는 칸막이 없이 최대한 긴 하나의 방으로 만들어져서 자유롭게 식물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우리가 흔히 유리로 만든 온실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지만 그 당시의 기술을 이용해서 식물을 최대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한편 이 오랑주리 공간의 빈 공간은 이제 새로운 어떤 건축적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의 유형으로 모방되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들을 우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튜일리 정원의 오랑주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튜일리 정원의 오랑주리는 19세기 중반에 지어졌는데요. 당연히 거대한 창문으로 풍부하게 빛을 받아들이게 되는 빈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간은 미술관으로 탈바꿈되었는데요. 지금 이 뮤지에드 오랑주리는 특히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의 수련 그림들로 채워져 있는 거대한 공간들로 유명한데요. 이 공간의 크기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랑주리의 크기가 컸기 때문이었기도 했습니다. 이 건축은 오랑주리보다 한 10여 년 뒤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주드폼무라고 하는 그 운동이 네트를 치고 라켓으로 공을 주고받는 그 오래된 프랑스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이와 같이 온실 공간은 굉장히 그 내부에 하나의 거대한 공간을 만들었고 그 거대한 공간은 얼마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근대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온실 공간이 이 모델로 작동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제국주의 시대가 본격화되었던 시기부터 유럽의 국가별로 거대한 온실 건축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건축적 유행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런던의 티가든에 있는 팜하우스인데요. 열대 지방의 야자수 나무들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써서 그 당시에 그 산업혁명에 의한 새로운 그 재료들인 철골과 유리를 써서 온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대와 비슷한 기후를 만들고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 설비, 즉 라데이터와 같은 그런 난방용 설비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온실입니다. 19세기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업 재료들이 적극적으로 실험될 수 있는 실험장으로서 사용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 이후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본격적인 근대 건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투명한 건축의 공간을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에 산업혁명에 의해서 발명된, 대량 생산된 그 철강 재료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축의 장면들도 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의 측면에 보게 되면 두꺼운 파이프들, 배관들을 통해서 그 내부의 온도를 기계적으로 조정했던 라데이터 장치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또 투명한 건축과 그 다음에 적나라한 기계 난방 장치들이 사실은 온실 건축을 요약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의 역사를 펼쳤을 때 근대 건축의 시작을 설명하는 가운데 항상 수정궁을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수정궁은 1851년도에 지어졌던 가장 기념비적인 건축이죠. 근데 저 건축의 특징은 건축가가 아니라 온실 엔지니어였던 조셉 팩스톤의 작품이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저렇게 투명한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 내부에는 각 나라마다 서로 뽐낼 수 있는 문화, 문명들만 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나무, 그 다음에 파운테인 분수와 같은 그런 식물원에 가까운 온실에 대한 풍경들도 펼쳐져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19세기 중후반이 되면 저런 산업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업재료들이 온실 건축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증명되고 실험되고 그 다음에 이 건축은 이제 소위 온실이 아닌 백화점과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결합할 때 그 온실 건축의 기술이 바로 적용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르누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파에트 백화점과 같은 건물을 들어가 보게 되면 백화점과 같은 거대한 공간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늘에 유리로 된 돔을 만들고 빛을 투영시키죠. 근데 저런 방식들은 사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온실 건축에서 사실은 검증된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실을 마치 백화점의 건축에 적용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건축은 점점점 건축이 투명해질 수 있다. 내부에 있는 것이 가려지지 않고 외부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고 외부에서도 건축의 내부를 숨김없이 알아볼 수 있다. 즉 윤리적으로 진실된 건축의 영감을 부여한 모델로서 우리가 온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재밌는 사례가 영국 건축가 노만 포스터의 라이슈타크 돔이라고 하는 건물인데요.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 건물이죠. 국회의사당의 건물이 있었고 그 돔이 화재 때 불타서 파괴되었어요. 그렇게 방치되어 있다가 영국 건축가에 의해서 투명한 돔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불투명했던 그 돔은 신성한 자기중심적인 공간이었다라고 한다면 투명한 유리돔은 숨김없이 드러내는 공간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의 정치를 표현하는 건축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알토 그로피우스는 1919년 바이바르에서 바우하우스를 처음에 최초로 설립을 했고요. 훨씬 더 투명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코너를 아예 투명하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투명한 코너는 건축과 그 건축의 유리를 관통한 내부까지 뚫어 보여지는 그런 극단적인 투명성의 건축 사례로 선보이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저 투명한 건축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장면은 구조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라데이터까지 보게 되는데요. 저 라데이터는 산업이 만들어낸 익명의 오브제였기 때문에 많은 근대 건축가들은 보통은 굉장히 고심했고 많은 경우에 싫어해서 감추었던 오브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피우스는
투명한 인면을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건축이 극단적으로 투명해지면 우리가 심지어 보기 싫어할 수도 있는 요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사례라고 제가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우하우스의 이 강당인데요. 강당의 측면에는 유리 창문들이 있고 그 밑에는 라디에이터가 배열되어 있죠. 당연히 라디에이터는 가장자리의 창문 옆에 배열되어 있을 때 효율적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강당의 그 뒷면에 라디에이터 두 개가 양쪽에 각자 대칭적으로 공중에 떠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사실 배치가 밑에서부터 되어서 공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높이 설치한다는 것은 기능적 관점에서 사실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오브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그대로 예술적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사례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온실 건축은 투명성과 설비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실험되는 장이었고 그런 두 가치들이 근대 건축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르꼬르비제의 경우는 더 나아가서 일반 주거 건축에도 그 라디에이터가 드러나고 그 라디에이터에 따뜻한 배관들이 연결될 때 그 배관들을 숨기지 않고 노출시키는 저런 방식의 건축적 미장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게다가 라디에이터뿐만 아니라 산업이 만든 요소들을 건축가는 숨기지 않고 부르주아 건축, 주거 건축 속에 적용함으로써 얼마나 산업이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설비 요소들과 배관들과 같은 이 연결망들이 건축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20세기 중후반기가 되면서 과감하게 노출시켜 나가는 하이테크 건축, 특히 뽕피드 센터와 같은 건축 사례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설비 배관들은 물론 정류 공장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당시 파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설비 요소들이 근간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근간이 되는 기능적 요소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들이 사실은 윤리적으로는 옳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온실 건축과도 연결되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온실 건축이 오로지 기능을 위해서 투명해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설비 요소들이 적나라하게 적용되어서 노출되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이러한 거대한 건축적 흐름에 있어서 큰 영감이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농업은 정원의 예술뿐만 아니라 온실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건축에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과의 건축의 발전 단계는 스마트 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팜은 새로운 어떤 기술들이 결합된 최신의 어떤 농업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환경의 건축에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련의 건축 사례들과 관계되는 독일 현지의 사례들을 살펴본 것과 동시에 최근 유럽에서 문제되고 있는 도시농업의 문제, 그 다음에 스마트팜과 버티컬팜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스마트팜이 단지 농장이나 또는 공장형 농장, 더 나아가서 어떤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시 주거의 공간까지 침투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발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정박람회 독일의 이파에 대해 방문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